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밤 JP모건을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공급 병목 현상 등이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2분기 이후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실적 피크아웃 그리고 성장 둔화 우려 이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또 한 번 크게 하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장 양지수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900선, 코스닥은 940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 상승하면서 2,95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4원 이상 다소 진정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까지 7거래 연속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오늘 3거래에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4천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탄력이 살짝 더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1.5% 가깝게 오르면서 9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유주들은 오늘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반면 원전과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관련주들은 프랑스 정부가 SMR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요. 수소와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장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반도체 쇼티지 해소 기대감으로 자동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오늘도 7만 원 아래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나 메타버스 같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중심 섹터 위주로만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시점이나 매수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언제 또 하락이 나올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상승폭이 그렇게 또 충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좀 볼까요? 그러게요. 네. 2주, 3주 동안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요즘 뭐 하루 이틀 올라오는 걸로는 이제 감흥도 이렇게 별로 없고 뭔가 이러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부터 좀 하게 되는 이제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관과 외국인이 기회를 안 주기는 합니다. 아주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관이 좀 현물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또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것은 저는 좀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또 외국인이 선물의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9,400억을 매수를 하면서 1조 가까이 지금 이제 매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이러면서 기관들은 뭐 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이제 따라붙게 되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또 많이 사면서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현물은 못 사더라도 선물에서 먼저 좀 들어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그래도 좀 좋은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아까 말씀하셨던 2900이랑 940이라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좀 지켜주고 반등 나오는 것은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반등은 이런 면에서도 저런 면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반등이고 어쩌면은 지난번에 뭐 2900포인트 바닥 잡힌 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전 세계에서 관망하기는 1등인 장세인데 오늘 관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장 안 나오고 적극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좀 분위기 자체는 좀 살아주면서 투자 심리를 이런 식으로 좀 살려주면은 뭐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전제사항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좀 유지돼야 됩니다. 이게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뭐 이번 주 정도까지 확인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안심하고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자동차 업종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네. 미국에서 테슬라가 9월 달에 자동차 잘 팔렸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제너럴 모터스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부분도 합의를 좀 하면서 제너럴 모터스도 또 올라오고 미국에서 자동차 먼저 좋으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그룹주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이 뭐 반도체 쇼티지 좀 해소 국면이다 얘기 나오는데 사실 해소 국면이라는 건 좀 진작부터 말씀드렸죠. 동남아에서 좀 최악의 순간 좀 벗어났을 때는 이미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먼저 수익권에 들어오셨거나 수익 중이시거나 할 겁니다. 자동차 업종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최악에서 벗어났지 뭔가 정점은 아니고요. 실적 시즌 때까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FOMC 의사록이랑 소비자 물가지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역시나 테이퍼링이죠. 9월 달에 테이퍼링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매파적이다. 아니네 생각보다 완화적인데 라고 의견 좀 상반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번에 의사록을 보면은 좀 명확하게 이제 그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음 FOMC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올지 FOMC에서 어떻게 나올지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최근에 고용이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은 네. 물가가 또 많이 오르는 요즘에 인플레이션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물가가 또 오른다고 하면은 또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좀 달러 인덱스는 또 최고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가지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다시 1200원 넘어가면은 또 이 좋았던 시장 분위기에 또 찬물 끼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매수는 조금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주도 업종이 아니다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 주 이번 주 확인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지 라인을 확인한 점, 그리고 오늘 수급이죠. 기관이 양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점과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오늘 긍정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을 봤을 때는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실적 전망 같은 부분들도 잘 체크 보시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 나올 FOMC 의사록과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올 소식들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골수 FX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L입니다. SL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근에 자동차주 흐름 괜찮으면서 이 종목도 지난주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제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남들이 좋다 하기 전에 미리 선취를 해야지 수익이 됩니다. 이 종목 저희가 25,750원대 매수를 말씀드렸었고 현재 33,200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자동차 시세가 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해놓고 지금은 추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가 선을 그어놨던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38,000원 만에 정고점만 뚫어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고 생각해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양봉으로 돌려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수가 반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섹터들 더 갈 수 있고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은
예전에 이제 한 2018년 얘기를 그때 드리면서 지수가 한참 부러졌다가 반등을 줄 때 도로 바이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한참 그때 주도 섹터였던 바이오가 이제 다시 올라가듯이 자동차 부품들이라든지 2차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다른 종목들과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38,000원을 넘어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 38,000원 잡고 돌파해주는지 보면서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앞으로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부근인 38,000원 돌파됐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장이 힘드시니까 여러 가지 뭐 종목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고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앞으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하방이 잡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다음에 이제 이 손실 났던 종목들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들도 가지고 가질 예정이고, 또 한동안 좀 쉬었던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주 금요일도 오후 4시에 기다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진단과 분석 제시해드린다고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0월 13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으로 시작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단 그 대기업이 맞습니다. 네. 좀 쉽게 좀 접근을 하게끔 좀 쉽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좀 쉽더라도 오늘 좀 오타가 더 발생할 여력도 좀 여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자체도 좀 은근히 또 안에 철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은근히 좀 알아보기도 힘든 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뭐 그냥 강보합 정도 해서 2만 원 중반대 지금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제 하는 일은 이제 하는 일에 사실 가장 큰 힌트가 좀 될 수 있는데 전기 전자 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사실 뭐 이게 제일 큰 힌트로 가면서 어렵죠. 네. 일부러 일부러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기 전자 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사실 이 힌트 중에서 가장 뭐 앞에 있는 단어들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힌트, 좀 쉽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테마도 좀 봤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이슈들도 요즘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전기 전자 기기 뭐 요즘에 전력 설비 업종 이제 이쪽도 조금씩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전력 설비 얘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테마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서 오늘 좀 접근 괜찮고요. 뭐 오늘 오타만 좀 주의해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종목 퀴즈가 현으로 시작한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좀 올해 들어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 전기 전자 기기와 에너지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다. 약간 어려운 힌트를 좀 정답 대비 어려운 힌트를 드려봤고요. 여섯 글자 중에서 뒤에 네 글자가 영어라는 점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요즘 이제 그 우리가 통상 저희 이제 호수에 관심 종목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창에 네.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요즘 네. 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웃음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오답들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치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그렇죠. 이제 뭐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락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에 가라앉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 꼴록하면서 올라오는 정도일 네. 거예요. 계좌들이 아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모내기도 해야 되고 씨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추수 한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견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답도 중요하지만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네.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다섯 분께 내일부터 또 볼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오히려 사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고르면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분께 종목도 보내드리고 한 분께는 USB 강연에 사인을 저희가 직접 해서 보내드리는 USB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힘들지만 네. 힘들 때 웃는 게 프로입니다. 일단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하는 일 말씀드리면은 네. 발전부터 송전, 배전, 소비까지 전기와 관련된 전 과정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기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가정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과정의 제품을 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전력 소비 문제, 전력 이제 부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추가 시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장이 좀 하락이 할 때면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좋지만 사실 추세는 견조하게 우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대 낙폭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설픈 종목들을 사면은 되게 그 어려운 구간을 좀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야간 방송도 말씀드리고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좀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낙폭이 다른 종목들보다 적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반등한 양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낙폭이 컸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반등이 셀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아예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강하거나 차라리 아주 약했거나. 근데 어설프게 중간쯤 돼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현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현 하면은 나오는 그 대기업 그쵸?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네 글자는 전기를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은 재밌는 오답들 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웃는 게 프로다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이 또 슬픈 오답들이 현기증 나는 장, 현재 내 계좌 망, 현타운의 어휴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미보다 쌀밥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쌀밥이 낫죠? 저는 그 생각보다 현미밥을 잘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잡곡밥도 네. 하고 현미만 해서 먹기도 합니다. 쌀 한 푼 없이 이제 현미만 해서 먹기도 하는데 네.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미있는 다이어트 후기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면은 참조를 해서 또 여러분들 정답 아니더라도 저희 방송은 정답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이제 주식할 때 나중에 기술이 익혀지고 지식이 익혀진 다음에 마지막 가면 멘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멘탈이 튼튼한 사람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 멘탈을 함께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좋은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오히려 또 웃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정답보다는 재미있는 오답을 먼저 저희가 또 골라드린다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 다섯 분께 골수 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여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18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생명 매수가 72,800원에 비중 10%, 비중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도 5월달 이후로는 좀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69,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더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좀 고생을 어떻게 보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금 이제 올해 다 조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안 좋았을 때가 오히려 이제 사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현재 구간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간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한 481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전에 이제 지지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장기 입평 때 자리이기도 하니까 롱텀으로 보고 1년 정도 보고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1년 이상 보기 위해서 사는 거는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버티겠다라는 관점은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수가 견조할 때 이 종목만 빠졌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지수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반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도 내가 1년 이상 이 종목 가져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구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다.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보시고 현재 추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반등 속도가 느릴 수는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매수가 15만 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환경 관련 기업인데 8월 달에 굉장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체 다 올랐었고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원래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 세 종목 중에서 지금은 또 제일 조용합니다. 지금 제일 조용하고 왜냐하면 뭐 나머지 두 종목은 2차 전지에 따라서 흐름이 좀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 종목은 이제 환경 관련주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테마가 좀 다른데 그래도 최근 들은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뭐 10만 원을 크게 뭐 이탈한 적도 없고 10만 원 계속 지켜주면서 매수세 오늘도 좀 붙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11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15만 원까지는 일단은 이게 투자하실 때 그게 어려워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당장 오를까 떨어질까도 고민하기 어려운데 15만 원까지 올까 안 올까 고민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HN 15만 원까지 물론 못 올 건 아닙니다. 18만 원, 20만 원 넘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뭐 8만 원을 갈 수도 있고 6만 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짧게 봐서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15만 원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세가 조금 붙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11만 원이니까 지금 다행히 비중도 많지 않으셔가지고 차라리 저 같으면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사신 뒤에 뭐 13만 원에서 조금 팔고 그다음에 좀 다시 떨어지면은 조금 더 사고 또 12만 원, 13만 원 넘어가면 팔고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점점 내려가고. 중간에 뭐 손실을 좀 줄어들었다가 손실 줄어들고 나중에는 수익까지도 갈 수 있게 좀 충분히 전략을 짤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15만 원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하면서 좀 괜찮고요. 환경 관련 이슈는 뭐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뭐 계속 나올 겁니다. 뭐 2030이니 뭐 2040이니 2050이니 뭐 얘기하면서 탄소 뭐 단기적 목표 얘기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자리도 잘 지켜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3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NS텍 매수가 32,100원에 비중 15%. 지인이 좀 매수하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좀 박스권에서 좀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400원. 오늘도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도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삼성전자부터 해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 이평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고 네. 32,100원이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좀 시장의 반등을 좀 해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리를 다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480선 정도면 2년짜리 장비 이평선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가 높은 장기 이평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기본 세팅 이제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5일선이 이제 5일선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죠. 5거래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일선 한 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기 이평대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데이터가 누적되고 추세 매매했을 때 추세가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481선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가격대고 전에 이제 잡아줬던 28,000원대에서는 강한 바닥 구간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줬을 때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유 가능하신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 조금 이제 짧게 잡으면은 39,000원 좀 롱텀으로 잡으시면 45,000원까지 전에 이제 구간 소위 말해서 이제 전고점 바로 직전 고점 한 39,000원 그리고 전에 한번 저항을 받았던 45,000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5,000원까지 끌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한 구간에 39,000원에서 일부 일반 1차 목표가 잡고 분할 매도 그리고 45,0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현재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8,000원대가 깨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 28,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부진했던 거에 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39,000원, 2차 목표가 45,000원 잡으시고 분할 매도로 잘 대응해보시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3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매수가 8,39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8,230원인데 근데 예전만큼의 탄력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탄력이 안 나옵니다. 예전만큼 탄력이 안 나오고 뭐 비트코인 시장은 사실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한데 사실 주식 시장도 비트코인 못지 않게 요즘 변동성이 좀 큰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도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우리 기술 투자를 생각을 하면은 주식 투자도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더 어려운 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매수할 거라는 질문이 왔으면은 매수하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낫지. 뭐 관련주들을 뭐 하는 거는 괜히 시세를 쫓아가면 좋은 거고 안 쫓아가면 화가 나고 그런 상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매수한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뭐 지금 뭐 별 차이 안 나니까 지금 조금 손절했다가 반등 나오면은 뭐 전량 매도해도 괜찮고요. 저는 뭐 투자 관점상 지금 뭐 비트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한 8,500원에서 8,800원 단기 고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데 비중도 많고 지금 5일선에서 좀 지켜주는가 마는가 지금 이 정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5일선 이탈 시에는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볼 것 같고요. 5일선 깨지 않으면은 그래도 매수가 이상해서 손해보지 않고 매도한다는 목표로 볼 것 같고 정말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관점으로 종목을 본 거였으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코인을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5일선 이탈했을 경우에 매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충분히 쉽게 맞추실 수 있는 종목인데 힌트, 바로 사진 힌트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사진 힌트도 굉장히 또 쉽고 직관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두 사진을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귀여운 캐릭터죠. 피카츄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구가 이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전기. 네,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전기죠. 네. 전기를 이제 영어로 잘 써서 이제 뒤에 네 글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츄를 보니까 오랜만에 그 생각나니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컴퓨터로 게임을 네.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이제 PC가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이제 때들 때 예 예 그 당시죠. 이제 PC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인데 네. 그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그 5.25인치 디스크를 쓸 때 유행했던 게임이 저 피카츄 배구가 있습니다. 피카츄 배구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모르시나요? 네. 피카츄 두 명이 이렇게 있고 점프해가지고 이제 그 공을 이제 찍는 뭐 이제 네. 그런 이제 배구 같은 걸 하는 이제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피카츄를 보니까 옛날 이제 추억도 좀 생각이 나는데 요즘 이제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웃음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저희 보니까 뭐 네. 옛날 같이 이제 재밌는 오답이 아니라 현기증 나는 장, 뭐 현재 내 계좌 망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려울 때를 잘 버텨내셔야지 좋은 구간들이 오는 거거든요. 항상 팔고 나면은 한 뭐 내 종목 팔고 나면 뭐 50% 100% 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오늘 종목이 현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는 네.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기업 그룹사입니다. 뒤에 네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와 관련된 전기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오늘은 정답과 함께 또는 재밌는 오답과 함께 여러분들 주식할 때 어려운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과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종목도 드리고 또 한 분께는 저희가 강연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또 저희들 또 따로 이제 뭐 저희 노란톨에서 소통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또 같이 서로 이제 위로해가면서 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네. 재밌는 참여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카츄가 생각보다 오래된 캐릭터인가 보네요. 요즘 친구들도 네. 모르시겠다, 모를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게요. 근데 저도 피카츄 배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 생각날 때마다 컴퓨터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컴퓨터 시간에 하셨어요? 네. 그럼 컴퓨터 시간은 해야 제맛이에요. 그때 해야지 재밌는 겁니다. 저는 캐치마인드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카츄로 이렇게 사진 힌트 드려봤습니다.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단어 영어로 바꾸셔서 뒤에 네 글자에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여섯 글자 정답 완성이 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이나 재밌는 오답 같은 부분들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를 또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1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HLB 매수가 52,000원에 비중 40%, 손절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정말 또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69,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많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50,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반등을 기대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페어마켓에서 이제 리보세나리 인상 결과 이제 구두 발표하면서 이제 수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는 이제 약을 믿고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리보세나리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임상 결과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 회사 나쁘다고 하는 회사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번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고생 진짜 오래 하셨던 작년부터 고생하셨던 분들이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주기는 지금 이번 고점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던 그 고점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 있는 구간들 1년 넘게 고생했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줬다. 제가 항상 봤을 때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고점이 고점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분석하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5만, 왜냐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지수가 다 같이 빠그라진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근데 HLB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5만 2천이면 현재 4만 7천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낙폭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조금 반등해 주니까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실적 나오는 종목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이너스 20% 30%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 25% 뭐 18% 이렇게 되셨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남들이 마이너스 18% 20% 한 종목들도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 좀 실적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담아가시는 게 맞는 시즌입니다. 뉴스 보면서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또 이제 현재 어쨌든 뉴스가 나왔고 좀 추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럼 또 한참 몇 달 동안 횡보한 이후에 떨 수도 있어요. 그것도 뉴스가 나와줘야지 뜨는 거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뉴스만 보고 매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실적 좋은 종목들을 조금 종목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 위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79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7,500원에 20%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정말 좀 흐름이 부진한 종목인데 이번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설마 저 예전에 매수하진 않으셨겠죠? 보유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신 것 같고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일부 메타버스 테마에 포함되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갔지만은 메타버스랑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관련 뉴스가 안 나도 종목도 디스플레이들은 대부분 지금 LG 디스플레이처럼 시세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 업종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망이 붙잡았던 업종들이 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자동차는 좀 풀려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도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이제 100% 가동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줬고 그러다 보면 뭐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 그다음에 소재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조금 더 공급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도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슬슬 이제 업황도 마찬가지로 최악에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매수한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뭐 매수하기 좋은 날에 매수하셨고요.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시고 지금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상승 나왔을 때 목표가를 이제 얼마 잡아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은 완전히 좀 추세를 좀 돌린 뒤에 다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시 이제 추세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흐름 보면서 목표가 설정은 나중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7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21만 5천 원에 비중 1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도 정말 이번 달 초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한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시황 때 첫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쯤에 어설픈 종목들이 지금 제일 이제 안 좋아요. 차라리 아예 급락을 했거나 아예 잘 버티거나 둘 중에 한 섹터가 좋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머크사에서 먹는 이제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치료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다 제외해도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만 봐도 사실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거든 하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네. 지금 뭐 2020년 초반 가격까지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현재 21만 원 정도 들어가셨으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산 39만 원,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치료제에 대한 이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들 다 빼고 바이오 시밀러 실적 나오는 것만 봐도 사실 지금은 단기 반등은 해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짧게 잡고 봐도 전에 이제 밀려 내려왔던 2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1차 목표가 25만 원 두고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아까 제약바이오 말씀하실 때,
그래서 HAB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은 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HAB랑은 이제 실적 자체가 좀 다르죠. 셀트리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고 계속 영업이익이 나오고 찍히는 회사고 HAB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니죠. 계속 이제 실적이 좀 빠지고 있는 빠진 정도가 아니죠. 실적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약바이오 실적 보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약바이오 실적 보고 하는 거 아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HAB는 좀 정리를 하시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지금 기대감이 다 빠진 상태에서 영업이익 가치만 봐도 지금은 좀 단기 반등 정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1차 목표가 25만 원 잡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서한 매수가 2,505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이제 정체인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은 2,005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뭐 많이는 아니고요. 비중 10%니까 한 네. 3에서 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라서 뭐 본격적으로 뭐 매매를 크게 하거나 그렇게 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좀 많이 빠진 뒤에 그래도 전저점 반등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야당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을 때 차라리 좀 최대한 빠르게 반등 노려서 좀 이 기존에 있는 손실까지 좀 만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가의 문제이지 지금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2,300원부터 2,300원 이상은 좀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 3에서 5% 정도는 조금 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 목표가도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네. 이게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제 기억은 작년에도 한 만원 중반대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적도 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었다면 그 달 정도 제가 표시를 해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우상향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익 내신 분은 내셨을 거예요. 현재 구간에도 다른 종목들보다 강한 흐름이고 현재 60일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고 있고 중장기 추세를 보면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마다 사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 일렉트릭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3만원, 손절가 23,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정답과 함께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들어온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번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셔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수의 픽은 현대 일렉트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또 예전에 수익을 봤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린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예전처럼 쭉 상승 바라면서 알콩달콩 여전한 세 분 케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물린 종목이 없다고 하시네요. 정말 다행인데 세 분의 저희의 케미가 여전히 보기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요즘 좀 케미 떨어지지 않았나요? 글쎄요. 뭐 존재했었나요? 저는 뭐 항상 네. 여러분들이 케미가 좋다고 하실 때마다 네. 저는 뭐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네. 항상 즐거운 방송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아주 기회 갖지 말아세요, 비즈니스적인 네. 영혼 소울리스한 단어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내일부터 다시 더 케미를 살려보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오늘은 뭐라고 써야 하나 거의 매일 보내다 보니까 딱히 쓸 얘기가 없다라고 문자를 또 솔직하게 보내주셨고 또 이런 분을 위해서 또 아랫분 9956님 정말 이영재님 귀엽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할 말 없으시면 이런 거 써주시면 되거든요. 어떠세요? 아, 왜 할 말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곰돌이 푸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토로였잖아요, 예전에. 네? 토토로였잖아요. 아, 그렇죠. 토토로.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 동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네, 고민을 네, 네.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동심 파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심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6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 개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일렉트릭 SK하이닉스를 이기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문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추세가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안 좋고 1렉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본인이 이제 두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렉이 더 수익이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좀 되기도 하고 네. 이제 하이닉스도 빨리 올라와야죠. 그래야 우리 시장도 올라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쓸 얘기 없으시더라도 저희 칭찬, 응원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기쁘게 또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내일도 방송 많이 봐주시고 또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들, 되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홍콩이 태풍으로 오전장을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율이 1194원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부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장 초반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1%대까지 지금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9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4,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중에 계속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43% 상승하며 95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들은 1,7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닥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원전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글로벌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하는데요. 일진파워가 14%, 두산중업도 10%대, 한전기술도 함께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남아 지역에 그래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들이 부각이 되면서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도가 7%대, 현대유아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글로벌 시장 뉴욕에서도 GM이나 포드의 강세가 보였다라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첫 메타버스 관련 ETF가 상장된다라는 소식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MP가 1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뎁과 함께 맥스트도 5에서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애플이 올해 아이폰 13의 생산 목표를 1,000만 대를 더 줄였습니다. 지금 전력난으로 지금 협력사 공장들도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묶이고 있는 LG 이노텍이 오늘은 2.3%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GM과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충당금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GM 측이 주장하고 있는 충당금과 LG 측이 주장하고 있는 충당금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8천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42%대 낙폭 키워내면서 12만 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카카오가 최근에는 좀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좀 규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이 커머스 그리고 광고 사업의 실적 호조 나오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